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13일 5월 2주차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금주 이제 벌써 금주도 5월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경마도 그렇고 뭐 지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조철의 촉이 상당히 잘 통하고 있고 또 뽑아놓은 복병마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금주도 무난하게 또 선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이제 지난주 것도 싹 잊어먹고 금주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죠. 자, 금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를 말씀을 드리면 제주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6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3일 금요경마 예상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하루 전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 끝나면 바로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신한은행 계좌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번호가 핸드폰 번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3일 금요일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3경주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어떤 놈을 어떻게 노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고 어떤 놈으로 배당을 한번 보겠다 두 마리 정도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수요 프레시를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수요일날 저녁에 방송되는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조철의 수요 프레시 저녁 9시 하는 거 지난주에도 거기서 몇 마리 건졌죠. 공짜로 마번 다 까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수요 프레시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승부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 6경주, 7경주 두 개 후반부 승부처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만 3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대성 대왕을 놓고 한방 야물게 좀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5번마 대성 대왕입니다. 뭐 박성광 기수 믿을맨 올라가 있고 뭐 승군전이기 때문에 7kg 감량까지 받았는데요. 기존 3등급 마필들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5번마 대성대왕의 걸음도
만만치 않다. 여섯 번 뛰어가지고 대가리 세 번, 이착 세 번, 복승률 100%입니다. 아주 백두장사 자만데요. 제가 보면 대성 대왕 조금 더 뛰어줄 가능성이 있는 대가리 놓고 가는 6번 마 대성 대왕 뭐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마필 같아요. 5번 마 대성 대왕 뭐 9월 달부터 쭉한번더 빠진 적이 없죠. 조철이 웬만하면 공부하면서 이 똥글뱅이를 잘안 줍니다. 인색해요. 근데 이놈은 똥글뱅이가 세 개죠.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경주에 2착 승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일 강산한테 뒤통수 한대 맞았죠. 자, 이거 5번 마 대성대왕.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요.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안쪽에 세 마리. 뭐 1번 마 함성, 2번 마 올레여정, 3번 마 태흥산성. 이런 마필들 팔리고, 또 외곽에 세 마리죠. 외곽에 세 마리. 7번 마 솔저, 8번 마 세종도시. 8번 마 세종도시, 9번 마 금누리, 뭐 요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5번 마 대성대왕 놓고 일단은 단통 한방 막권으로 그냥 보입니다. 단통 한방 막권으로 보이는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좀 엄하게 팔릴 놈이 하나가 있어요. 최저 배당 100끼리까지 팔릴 것 같은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입니다. 자, 5번 마 대성 대왕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였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 한라마 2등급 14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70점까지 펼쳐지는 한라마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좀 재밌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7경주가 대가리가 4번 마 통쾌가 팔립니다. 저희가 3번 모두 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이 4번 마 통쾌 뭐 밑줄 쫙 걷습니다. 3번 모두 대가리 놓고 가서 지져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플러스 60kg. 아, 이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한라마 1등급으로 입성을 하죠. 요거 다음 한번더 뛰면 이제 1등급 입성을 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 4번 마 통쾌 안득수기수, 요번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행 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얘랑 선행을 싸울 놈들이 7번, 8번, 9번, 뭐 비상선언, 8번 천지리더, 9번 황금부활 이런 애들이 선행 싸움을 할 놈들인데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할 거 없다.
하지만 물론 직전 경주에 1,400을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50km였어요. 50km. 아, 54.5네요. 54.5. 이번에 5.5km가 더 늘어가지고 60km인데, 자, 요거 부러지면 요번이다. 부러지면 요번이다. 4번 마 통쾌.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안세가 좀, 몇두가 좀 있습니다. 자, 이거 1번 마 일촉즉발.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죠.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선취입전계, 뭐, 얘도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죠. 비록 전현준이가 안 타고 이성민이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배당 메이커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자, 2번 마 왕조 역시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앞선 능력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선이 무너지면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이 5번 마 사자후. 문현진 기수는, 앞에 가는 놈들 딱 꽁무니 보면서 추입 타임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거 비록 승군전 맞았지만은 2연승 때리고, 이제 2군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뭐 승군 강자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거리도 1000m밖에 안 뛰어봤어요. 그래도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풍부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8번 마 천지리더는 좀 짧아 보이고, 10번 마 정우신화도 좀 짧아 보이고, 자, 이런 거는 외곽권은 날리고,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사고를 하나 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승군전이지만 잠재력 풍부해 보이는 7번 마 비상 선언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4번 마 통쾌, 이번 경주에 부러지면 4번 마 통쾌가 부러진다.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현장에서 이거 배당이 어떻게 좀 돌아가나 살펴보고요. 통쾌를 아예 뒤로 돌려놓고, 교철이 노리는 또 하나의 아나짜리, 달러박스의 아나짜리를 하나 붙여서 배당으로 한 방, 조질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4번 마 통쾌는 와봐야 후창마권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발라 먹을 테니까, 자, 상한가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제주 7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주 3경주, 6경주,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승부처는 1, 4, 6, 8입니다. 1, 4, 6, 8. 자, 예, 부산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1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의 예형이고요. 이번 경주는 뭐 대가리가 하나 서 있는 그런 경주죠. 4번 마 평화축제입니다. 요거 직전 경주에 제가 조금 덜 봤다가 뭐 뛰는 거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갔다 꽂더라고요. 시원하게. 그
사범마 평화축제, 뭐 이성재 기수가 타고는 있습니다마는 대형 경주 평화축제보다 발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없어요. 뭐 2번마 원더풀 오션 정도가 순발력이 좀 있었는데 주행심사 받을 때 4번마 평화축제가 끝걸음도 꽤 있었고 자, 4번마 평화축제 이거를 직전 경주에 제가 10번, 2번으로 하는 바람에 고배당을 놓쳤어요. 평화축제가 빠졌으면은 제가 독보 놓고 했죠, 독보.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자, 4번마 평화축제 선행받고 완승 한 바퀴를 기대를 하는데, 자, 요거 4번마 평화축제를 놓고 과연 없던 놈에다 갖다 찍어먹느냐? 잠깐만요. 부산께.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이 평화축제를 놓고요. 자, 선행을 갑니다. 그럼 안쪽에 2번마 원더풀 오션 같은 건 꺾어야죠. 요것도 뭐, 애지간히 또 팔릴 거예요. 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앵간히 좀 팔릴 건데, 이런 거는 요한이 쓰기에서 초반에 뭐, 펄럭펄럭 대면서 푸드닥대다가 말겠죠. 관심 없는 마필이고, 외곽에 다섯 마리죠, 외곽에. 6, 7, 8, 90. 자, 6번마 가속데이도 계속 가능성 비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선입 다 되는 마필이고. 뭐, 어차피 4번이 선행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6번마 가속데이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고. 페로비치에서 적임 기수였던 김혜성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 7번마 레릿고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보면 상당히 잘 받았어요. 선두권에서. 직전 경주 흑마주니까 그냥 개판 5분 전 됐었죠. 위현명이가 이번에는 잘 알고 타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 모습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4번 평화축제라는 대가리에 두 몽추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딱 요것도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 자, 레디고 거기에 8번마 투투코인, 9번마 희망펀치, 10번마 엘버트윈, 요거 백판은 아니지만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6, 7, 8, 90. 6, 7, 8, 90. 자, 요 중에 한 3마리 정도 꺾어낸다면 찍어먹기 승부 한 방. 개운하죠? 이미 한방 맞고는 예측권 10장 갖다 때릴 완창 맞고는 제가 준비를 해놨고 현장에서 파칠 맞고는 하나만 잘 째려봐가지고 야, 요런 거 분위기 좋으면 그냥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때릴 수도 있는데 오전장 경주가 조금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적중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을 때는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부산 일경주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압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4번마 평화축제가 실수를 안 하면 왔다. 일경주 찍어먹기 현장 승부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요번 4경주는요. 제가 그 월요일 날 라이브죠. 월요일 날 라이브.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우리 뭐 과천, 부산, 제주 우리 전문가들 패널들이 다 마필들 추천 드릴 때 조철도 부산 거 추천을 드리죠. 두 마리.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번 경주에 출주를 합니다. 월요일 날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아, 고놈이구나. 딱 나와 있죠. 자,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땡큐다 라고 해놨습니다. 아마 인기 1위가 뭐가 될까요? 아마 현장에서는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은 이 꿈너머 승분전이지만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번 막 꿈너머. 자, 그런데 이 1번 막 꿈너머가 일단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출주 공백. 거기다가 만약에 이 선행을 못 가고 모래를 맞는다. 그럼 이거 꼴등이에요, 꼴등. 선행 쫙 뻗어 나가면 대가리 갈 수도 있는데 삐끗해 갖고 이거 선행을 만약에 뺏겨버리면 꼴등이고 경합하면 직선에서 무너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꿈너머가 보니까 장구 교체가 좀 있었는데 망사 가면 신청을 했더라고요. 망사 가면이 뭐냐면 이 모래 맞아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 쓰는 거 있죠? 망사로 된 거. 자, 망사 가면을 신청을 안 되는 거는 이게 선행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장구 신청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조철이다 그런 거 챙겨보고 하니까 뭐 말씀을 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보셔야죠. 망사 신청을 한게좀 찜찜해요. 거기다 공백도 좀 있었고. 아무튼 1번 막 꿈너머. 이게 인기 대가리까지 갈것 같은데, 불안한 인기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2번 막 동보월드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입니다. 유연명이에서 다실바깃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인코스 선입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6번마 그린치타 배고도 만만치 않죠. 김용근 기수가 직전 경기에는 외곽으로 뺑뺑 밀려 돌면서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직전보다는 뭐 훨씬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것도, 요때 3월 4일 날 모습 보면요. 얘가 모래만 안 맞으면, 대가리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공입니다. 그래서 아마 1번 꿈너머하고 선행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7번 마 보람입니다. 얘는 원래 선행마가 아닌데, 뭐, 직전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없으니까 외곽에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더라고요. 뭐, 선행선입 다 가능한 7번 마 보람이. 거기에 9번 마 그린 스피드가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끈끈한 2착의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자, 이제 공백 이후 두 번째인데요. 아무래도 9번 마 그린 스피드도 주력으로 한방 때리려면은 대가리 놓고 가려면은 머리가 아프죠. 외곽으로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1번 마 꿈너머라는 마필이 저는 조금 과인기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의 달라박스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
추천드린, 자, 고놈이 여전히 변함없이 달러박스 대가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고놈을 대가리 놓고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6경주, 7경주 메인, 야, 6경주, 8경주. 자, 두 개, 경주, 달러박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400인데, 야, 이거 요번 경주 또 까딱하면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타임이 또온것 같습니다.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 물론 직전 경주에도 외곽으로 돌면서도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는데, 자, 이번 경주가 부담 중량이 6kg인가 올라갔죠. 네, 51kg에서 57이니까 6kg입니다. 물론 네, 3월 4일 경주에 57kg까지 달고 뛰었어요. 인기 1위 팔리고는 부러졌죠.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 상대가 좀 만만치들 않은데, 거기다가 외산마 필들 싸움인데요. 혼합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 대가리 팔리지만은 외곽 게이트에 물려 있고 부담 중량 올라간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는 와봐야 후착이다. 직전 경주에 멋지게 때리고 올라왔던 놈이 2번 마 클리어죠. 2번 마 클리어. 뭐, 여전히 상태 좋습니다. 공백이 조금 늘어져 있는데, 2번 마 클리어.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 당연히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마 골든 벼락이 분명히 기본 능력,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죠. 직전 경주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산통으로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 산통이라고 나왔죠. 4월 22일 날. 뭐,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이 됐겠지만은, 자, 그런 병력이 좀 있었던 9번 마 골든 벼락의 기본 능력. 거기에 8번 마 월드 금메달입니다.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하나 건져 먹었어요. 구미권에서 그냥 어영부영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따라오다 보니까 취입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8번 마 월드 금메달. 마지막으로 3번 마 천년의 퀸도 이성재 기수, 어부들이 취입이 가능한 마필이 3번 마 천년의 퀸까지.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이 57kg에 얼라이브 스타가 저는 부러지는 그림으로, 요거 중배당으로 한번 좀 지져먹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배당이 글쎄요, 몇 배나 좀 나올까요? 뭐, 얼라이브 스타에 갖다 때리면 뭐, 한 7배 나올 것 같고, 얼라이브 스타를 돌리고, 아나짜리에다 한방 붙이면 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10번 마 얼라이브 스타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그놈을 이겨먹을 한 놈, 전개도 유리해졌고, 작전 짜기가 용이한, 힙합마 얼라이브 스타를 깰 놈,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부산 육경주. 또한 번, 얼라이브 스타는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아싸라게 선행이면 모르는데, 선행도 못 가죠. 외곽에 12번마 볼라뱅이란 마필이 뭐 나와갖고 그냥 3번만 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얘가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런 경주에서는 이상한 마필들이 또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뭐 3번마 천년의 퀸도 그렇고 6번마 워리어 클래스, 자,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찌르고 나가면 10번 얼라이브 스타는 또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데, 찬스가 걸리면 여기서 한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한 박자 빠르게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미를 장식을 할 부산 8경주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혼합 3군 1200, 혼합 3군 1200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야, 요거 8경주도 또 재밌습니다. 오늘 그 천대가리로 팔릴 놈들, 인기 1위로 갈 놈들이 부담 중량 때문에 좀 고생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가 꽤 많아요. 조철이 오늘 예상하는 경주 중에서도 제주, 부산 한 서너 마리가, 서너 경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8경주 메인 승부는요, 인기 대가리, 바로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7번마 느닷, 느닷, 그죠? 직전에도 뭐 대길이 팔리고 들어왔고, 그 전경주부터 김어숙이 순화, 방동석인에서 소스 이빠이 나오면서 배당 다 까먹고 들어왔습니다. 자빠이 잘 때려놓고 있다가, 요번에 뭐 편하게 앞방 뜨면은, 유현명이 스타일상 앞방 뜨면은 괜찮은데, 자, 거기에 얘도 4.5kg가 늘어갔고 58kg입니다. 자, 이 7번마 느닷 레이팅도 64점까지 꽉차 있습니다, 지금. 선행 편하게 못 가면 저는 부러질 수 있는 1순위가 7번마 느닷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아마 이게 현장에서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직전 경주에 자빠이 때려놨습니다, 이놈이. 제가 여기 위에다가 지금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죠. 직전 경주 그냥 수적수적수적 하면서 눈에 훤히 보이게. 요번에 딱 보니까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직전하고는 다르게.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죠. 7번만 느닷 58kg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 놓고 한번 마지막 경주 추천을 들어가는데, 많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2번 플랫베이브, 3번 그레이고 그레이트고, 4번 리버스 스윕, 5번만 무적 불패, 그죠? 그 다음에 8번마 부산항 갈매기, 그 다음에 11번마 월드삭스의 기습까지 한 6마리 정도, 7마리 정도가 후시탐탐 7번마 느닷을 노리고 우승을 뺏어가려는 의지가 상당히들 높습니다. 뭐 의지만 많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지, 뭐. 능력이 없는데, 뭐. 장재근이가 암만 잘 뛰어도 칼루이스 이겼겠습니까? 그죠? 그런 현격한 실력 차이가 나는 그런 경주 말고는 승부의지가 당연히 중요하죠. 자, 결론은요. 직전에 잡바이 때려놨던 요놈을 놓고 뭐 느닷대사 한방 조지면 반짱으로 찍어 먹어서 황구라 걸리는 거고요. 느닷이 빠져주기만 한다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오늘 마지막 승부처 벤츠한대 8경주 직전에 좌빠이 때렸던 놈한놈 놓고 한세방 정도 때리고 마치면 불안한 인기마필들 두세 마리 또 뽑고요. 잘 빼낼 건 빼내고 노릴 건 노리고 해서 잘 추려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가 요번에 쌍승식 머리까지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3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계좌 입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입금시켜 놓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 문자가 안 가도 좀 있으면 기다리면 다 문자 확인 문자 가니까 전화들 안 하셔도 되고 전화 말고 문자로들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목요일 같은 날부터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도 안 남겨야 되지만 아껴야 되지만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 받기가 힘들어요. 목요일 날부터는 목, 금, 토, 막 경마할 때 계속 전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받기가 힘드니까 뭐돈 입금하셨으면 그냥 홍길동 이렇게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딴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문자로 찍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5월 13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좀더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